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와 비슷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틀 동안 계속해서 파란불이었던 우리 시장 속이어서 정말 재미없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방송 1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1시간 함께 하시면요, 내일장에는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36년간의 주식 노하우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7번의 우승을 한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그간의 노하우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또 내일장에 급등할 종목들 그리고 내 계좌에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담아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이었는데 대표님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에게 과연 어떤 종목들을 교육해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알루코부터 쭉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밀렸지만 알루코 하나로만 지금 27% 수익을 담아냈고요. 하나기술도 22%라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상한가 잡아냈던 카페24 오늘도 추가 19% 수익을 담아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가져다 드렸던 조선내화 어제 25% 추가 수익이었죠. 오늘도 19% 추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루닉과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파란불이고 지수가 밀렸지만 대표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선배들처럼 이런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이 수익률표는요 오늘 딱 하루 만에 수익을 담아냈던 그런 포트폴리오인데요. 대표님과 지금 카톡방, 노란톡방 함께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장 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 이런 정보가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검색기로 포착되는 종목들 정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면서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런 수익을 매일매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이 파란불이던 간에 빨간불이던 간에 지금 대표님과 함께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도 내일장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모두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딱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이 화면, QR코드 화면을 사진 찍듯이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333 34개를 입력하시면 여기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 노란톡방은 매일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 선착순 정확하게 100분에 한정돼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이 딱 넘어갈 시에는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지 정말 많은 자료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수익률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야, 굉장히 시장 어렵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장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다 보시고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믿으십시오. 시장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요. 세계 경기는 어차피 같이 움직여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경기가 좋아서 시장에 랠리가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됐었어요? 코로나19 터져서 급락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어마어마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 시장이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나요? 저 당시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이 앞에 부분에 고점을 다 넘겼단 말이죠. 빨간 색깔 미국 다우지수의 기준에서도 이 고점을 다 넘겼단 말이죠. 왜 움직였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뿌려든 돈의 힘으로 움직인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죠. 거기에 대선 과정이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돈이 또 뿌려지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으로 그 유동성이 다 잡히진 않아요. 올라간 물가가 다시 이 시점으로 되돌려지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현재의 기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또 경기도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일본 증시예요. 일본 증시. 들밀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증시의 흐름을 엔화의 약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윤정도는 이미 시장이 검은 색깔 선 덜 밀려 내려갈 때 엔화의 약세 효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엔화 약세 운운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33년 전에 고점들을 싹 다 넘기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마찬가지예요. 유럽 증시가 4월부터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이 초록 색깔이 프랑스예요. 프랑스 까끈데 4월 달에 영국의 FTSE 프랑스의 까끄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 5월 달 기준에서는 일본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6월까지 오늘 일본 얼마요? 1.9%대 폭등으로 마감. 호주도 1%대 폭등으로 마감. 우리나라 왜 빠졌다고 그래요? 어? 우리나라 빠진 이유에 대해서 시장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다 나름대로 코멘트 해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이다. 러시아의 영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다. 세계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삑 잘못된 내용. 왜?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8% 빠져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3,100포인트 수준.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3,000포인트 때. 나스닥이 지금 2,800포인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근데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에 빠진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딱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올해 들어서의 흐름. 지난해 9월, 10월 저점 찍은 건 잘 찍었어요. 올해 들어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연동되어 있는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놓고 보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극대용주 기준에서의 2차 전지 종목이 들어가 있죠. 뭐 들어가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오늘 시장 0.6%뿐이 안 밀렸습니다. 0.6%면 이건 시장이 폭락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0.6% 조정받는 속에서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LG화학이 장중 6%,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 쪽에서도 또 유가증권 시장에 시가총액이 상당폭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10위에 놓여진 포스코홀딩스가 3%, 또 11위에 놓여져 있던 포스코 P2M이 역시나 4% 수준. 그런 조정이 나와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죠.
그 테슬라의 주봉의 기준에서는 참 이쁜 그림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테슬라를 보여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슬라의 기준은 67%가 폭락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67%. 지난해 4분기 고점 찍고 나서 올 1월까지. 그리고 요 반등이 나온 거고요. 요 반등이. 요 반등에 이 빨간 박스를 쳐드린 부분이 요 갭 상승이 11%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닥 반발력 나오는 과정 속에서 중간이 우리나라의 연휴. 구정 연휴였고요. 그리고 요 박스 공간, 요 갭 공간이 11%의 폭등이 나오는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11% 폭등. 그 11%의 폭등이 나오는 기간이 되고 그게 날짜가 정확히 1월 26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장 1월 26일 전에 시간 개장 전에 움직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료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폐장 이후, 그러니까 25일 폐장 이후에 자료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26일 날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14.33% 폭등 나온 것이 그게 시발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덜 빠지고 가장 먼저 스타트를 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1일부터입니다. 2월 1일이면 요 자락. 여기서부터 테슬라는 요만큼 움직였는데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형제는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요 조종이 나올 때 마지막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 개파락이 크게 나오는 요 자리에 요 조점 이탈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도 정점을 찍고 밀린 거죠. 그게 4월 20일. 포스코 그룹주까지 마지막 랠리 나온 그 흐름. 다행스럽게 테슬라가 고점을 넘길 때 이번에는 테슬라의 고점 넘기는 흐름만큼 에코프로나 2차전지가 치고 간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라면 여기서 맴돌았던 거고요. 그리고 요 조정에서 같이 연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일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이 갭을 메꾼다면은 추세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둔화된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둔화된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갭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성골 반점,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래가지고 V자형, 역 V자형의 급락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 부분은 지금 희박하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초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프리미엄이 높다면은 휘청거릴 수가 있죠. 그런데 거래대금으로 형성을 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서 역 V자형으로 깨져 내려올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급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전일 미국장에서는 강세 3%대 후반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도 1%대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은 요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윤정도도 전략을 2차전지 어렵게 진행됐네요. 좀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거고 요 갭이 메꿔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2차전지 기준도 탄력 반등을 기대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준은 프리미엄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압축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가 터진다면 고점 낼리를 보는 건데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 에코프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시장 수익률만 놓고 보실 거예요. 그 에코프로의 어마어마한 수익범위, 예전의 수익범위를 다 놓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4월 말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5월 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다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2차 전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까지 50% 전후를 포함했던 2차 전지를 비중을 얼마예요? 1억의 가상계좌 기준 잡았을 때 3천만 원 수준, 30% 수준의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확 줄여놨잖아요. 줄여놓다 보니까 나머지 뭐 현대차 이런 데서의 수익과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인프라코 이런 수익 범위들이 또 하이닉스의 수익 범위들이 못 갈 줄 알았던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이 계좌 수익 8%로. 지금 계좌 수익은요. 4월 말 지수의 기준은 3% 움직였어요. 여기는요. 8%.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5월 말의 기준이고 이게 6월 달 포트입니다. 시장은 얼마예요? 시장은 0.5%입니다. 0.5%. 시장은 5월 말 종가 대비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데 계좌 수익이 5.77입니다. 여기서 이수페타시스에 27,000원대 오늘 전량차익 실현 빠져 있고요. 6월달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두세 차례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수익도 빠져 있고요. 오늘 급락 반전도 있지만 포스코 DX의 수익이라든가 루닛의 수익이라든가 다 빠져 있어요. 그거 빼고도 주력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수익 마이너스가 2차전지에서 이렇게 나와도 2차전지는 그럼 비중 얼마요? 25%. 50% 수준에서 5월에 30%로 6월에 25%로 줄여놨습니다. 물론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애경케미칼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등등 변동성이 있던 종목을 일부 변동성 매매를 들어간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감행하더라도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 부분은 완벽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 좀 잡아나갈 거예요. 요 수익 범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요 수익 범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만 잘 하신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이런 종목군들을 그대로 오픈을 해서 드릴 겁니다. 알루쿠입니다. 알루쿠입니다. 진입신호 나오고 나서 20.95%의 수익.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알루쿠입니다. 2차 VIA입니다. 하나기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검색해서 발굴된 종목으로. 이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주력주의 편입 기준을 설정하신다면 변동성의 종목도 노란톡에서 기준을 잡아드리겠다. 아시겠죠? 이 상한가 부분까지도 다 기준 잡아드릴 거예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런 카페24처럼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폭등, 조선내야처럼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60% 70% 막 올라가는 그런 폭등 랠리, 그리고 루닛의 흐름을 잡아가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선배분들은 이런 시장 강의를 매일매일 듣고 더불어서 검색기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5월 이후로 대표님과 함께했던 선배들의 수익률을 화면을 통해서 딱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딱 5월 이후만 수익률인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딱 보여드릴 건데요. 와 지금 이제 나올 건데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5월 31일자에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6월 28일인데 442%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이수페타시스, 루닛 이런 종목들 지금 200%가 넘어가고 100%가 넘어가는 종목군들 근데 이만큼이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도 이런 종목들 담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지금 이 방송이 제외하고 이제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계속해서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장 정말 중요한 건 내일장이잖아요. 내일장 전부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리고 장 중에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대표님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수익률 담아냈죠. 오늘도 정말 27%, 25% 이런 수익을 매일매일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함께 하셔야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딱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이 화면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34개를 입력하시면 여기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받는이에게 샵 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윤정두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은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 선착순 정확하게 100분에 한정돼서만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채우시면은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범위 확정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급격히 올라왔다 조정폭이 20, 30%씩 급격히 조정이 확대되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게 많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인 강세를 띄었던 쪽의 종목에 조정이 확대돼서인지 시가총액 3천억 이상 그리고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이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변동이 컸던 하나기술 오늘도 뭐 변동률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알루코 그리고 어제 상한가에 카페24 21일날 상한가 갔던 조선내와 뭐 지금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장이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리고 1조 이상짜리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오늘 오전장부터 포착이 돼서 초강세 흐름을 연출을 했죠. 루니뚜 뭐 오늘 뭐 변동성 11%. 그리고 얘는 차익 실현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노란 쪽에만 함께 하시면은요. 이런 주력주에 대한 전략 부분도 완벽하게 가지고 가잖아요. 하이닉스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때요? 12,000원대 찍고 눌림목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론은 12,000원 오늘도 터치해주고 신고가의 수준을 잡아내주고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종목군들이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온 흐름들입니다. 오늘 기준에 정확히 보시면 진입 이렇게 되죠. 진입 그러고 나서 4,220원 뭐 이런 기준에서 재진입이 나와 같은 자락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탈이 돼서 차익 실현하셨다 해도 재진입의 기준 그리고 최고점 5,110원 이게 20%가 넘는 변동이에요. 노란톡에 오전장에만 계셨으면 여러분들 선배분들 알루코 그러고 나서 2차 VI 그런 수익 범위들 또 이스페타시스 전량 차익 실현 세 번째 차익 실현이 전량된 거예요. 5월 중순에서부터 또 5월 말 6월 주력 포트폴리오로 포착을 해서 당장 내일 기준입니다. 내일 기준에 들여다보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흐름. 주력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주력주 채워놓으시고 이런 상한가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정확히 언제예요? 6월 7일날 시가총액 1조 넘겨진 거예요. 550만 주짜리 종목. 6월 7일날 시가총액 1조가 넘겨졌다.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다. 이런 상한가 랠리가 조선내와의 그리고 카페24까지 계속 진행이 됐죠. 결론은요. 그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카페24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중을 제한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에서 야 카페24 대박입니다. 끝내줍니다.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삑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들. 업종의 PR, PBR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변동성의 크기가 화요일날 상한가 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만 화요일날 상한가 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만 수요일날 기준에서는 굉장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잖아요. 그 변동성이 올라갈 땐 좋지만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죠. 13,750원 어제입니다. 이게 뭔데요? 84% 배터리 있습니다. 몇 시에요? 9시 13분입니다. 이게 뭔데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그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카페24. 13,750원. 이거 얼마야? 어제 13,750원. 오늘 18,000원대. 훅 넘기죠. 그리고 꺾여져요? 전량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로. 그럼 나도 이런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노란톡에 오시면 올려드려요. 지금 노란톡에 오시면 또 문자 보내시면 종목 검색기 신청을 무료로 받습니다. 선착순 딱 30명이에요. 지금부터 요이 땅 선착순 30명 문자 보내시고 노란톡에 오셔서 종목 검색기 주세요. 그럼 저희 연구원분들과 직원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께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준을 잡아요. 결론적으로 카페24의 경우에 이런 상한가 15,300원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장이 나온다는 거죠. 뭐 상한가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 잡아드렸고 전일 기준에서 11.94배 아니라 사실상
요자락에서 편입이죠. 14% 수준입니다. 그러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20%에 달하는 18,000원대. 13,000원대 유입된 이후에 18,000원대. 결론은 종가가 1%로 끝나요. 19% 올라갔다가 꼬리가 쫙 달린 거예요. 나중에 따라 붙으신 분들은 뭐 완전히 피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계셔야만 차익 실현 범위까지 매직 계산기에서 다 잡아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선내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조를 향해서 시가총액 1조를 향해서 쭉쭉 올라가요. 대주주 지분이 원체 높다 보니까 조그만 물량의 회전에서도 수급이 개선되고 거래가 개선된다는 얘기죠. 거래대금 터지고 심리적인 면에서 추종 매매 흐름이 진행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조선내와의 경우에도 이슈 부분이 불거져서 21일 날 상한가에 진입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설정 범위의 흐름이 7%에서 상한가 그리고 12,000원에서의 상한가 이게 지금 21,000원 훌쩍 넘기고 있어요. 21일 날 기준에서. 그리고 사실상은 21일 날 기준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겠죠. 눌림목이 있어서. 그러나서 쭉쭉쭉이 연거퍼서 3거래일째 지금 형성이 돼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 지분이 80%예요. 12,000원에서 상한가 들어가서 그 수익 범위가 20.91%에 달하는 그런 수익으로 형성이 됐고요. 20.91 상한가 들어가면서.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15,720원 또 18,430원 지속적으로 매직 계산기까지도 하루에 막 25%씩 등락이 나와요. 19,000원. 이거 얼마에 처음에 포착됐어요? 12,000원에 포착된 이후에 20,000원. 그러나서는요. 19.69% 오르면서 21,000원대까지 쭉쭉쭉. 종가 21,200원입니다. 상승률이 높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의 확장과 함께 일정 범위의 거래를 계속 수반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이런 라인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갭이 나오는 이후의 흐름에서 재편입의 공략 기준이 여기서부터 꾸준히 갖고 와서 대박을 냈다. 그건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추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둔화됐었죠. 그럼 여긴 중립, 차익 실현 중립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수익 범위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오시면 돼요. 약속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4월 말에 딱 잡아드린 거 시장 지금 2.5% 올라와 있어요. 4월 말 대비. 뭐 시장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시는데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흘리고 지금 이런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기준 내 2차 전지 이외에 어떤 포트를 어떻게 채웠느냐.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7월 달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지금 5월 달 기준에서부터 다시 볼까요? 하이닉스가 27.71 올라와 있어요. LG전자가 12.35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최고점 대비 눌림폭은 4%뿐이 안 돼요.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가 60%, 올해 들어서 LG전자가 40%,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40%.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세 종목만 가지고 계셔도 계좌 수익은 최소 4-50% 이상 돼 있어야 됩니다. 왜? 비중이 65% 이상. 비중이 65% 언제? 6월 포트의 65%를 2차 전지 다 물리치고 65%를 이 종목군들로 넣어놓고 이 계좌의 방어와 함께 IT의 기준에 또 AI의 기준에 이스페타시스 현대로템까지 이 수익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높게 5%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차익실현 재편입의 기준과 루닛의 공략과 이런 수익을 빼고 나서도 이 수익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만 빠르게 지금 입장하십시오. 무료입니다. 무료. 10번째 방이에요. 빠르게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닛의 수익 정말 부러우시죠? 근데 루닛을 포착한 게 바로 종목 검색기입니다. 종목 검색기는 대표님의 이 36년간의 주식 노하우 거기다가 대형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정말 오늘같이 지수가 밀리더라도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딱딱 포착을 해냈습니다. 오늘장에도 지금 알루코 같은 종목들도 다 검색기로 포착을 했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검색기 정말 똑똑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무료 노란톡방만 들어오시면요. 선착순 정확하게 30분께만 이 종목 검색기를 직접 받아보실 수 있게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받아보셔야겠죠.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화면을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3 4개를 입력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지금 이렇게 검색기뿐만 아니라 장 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 대표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검색기로 나오는 종목들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책 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직 계산기까지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혜택은 오늘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만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선착순 정확하게 100분에 한정돼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이 많은 자료들과 혜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내일장에 급등하는 종목군들까지도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받는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윤정두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셔도 같은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종목군들의 기준이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월이나 6월 포트에 주력으로 넣어놓은 종목은요, 사실상 이수페타시스 6월의 주력 종목으로 비중은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10% 그리고 5% 수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정도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주력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이 두 종목의 뭐 누적 수익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씩의 차이는 발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업종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한미 반도체의 기준 요 정도 수준이요. 그리고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변동률에 대한 개별 매매 기준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도의 포트폴리오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월별 포트폴리오를 아예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더라. 그 이유는 이렇게 주력주 못 갈 것 같은 하이닉스 또 현대차 LG전자 이런 데서 수익이 뽑혀 나와주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루닛이나 또 화두가 됐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성 수익을 최소 비중에서 잡아낸다. 그 기준인 거예요. 그게 지켜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하이닉스에 연동시켜서 같이 묶어서 보고 있는 동진세미캠, HPSP, 한미반도체. 당연히 이수페타시스 주력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2차 전제 기준에서도 LG화학과 포스코퓨처. 사실상 지금 이번 고점 대비해서 12%씩 밀려있어요. 굉장히 크게 밀려있습니다만 그래도 옥석 가리기만 잘해서 잘 나머지 대처한다면 2차 전지에서도 크게 무리 수 없다라는 거고요. HD 현대 인프라코 6월 수익 인증이잖아요. 6월 초순이겠죠. 지금의 기준요. 12,400원대를 훌쩍 넘기고 그날 뭐 미끄러져 내려와서 금요일날 허둥지둥 난리가 났었는데 결론은 다 잡아 끌어올리죠.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이 다 끌어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서 수급이 얼마요? 5천만 주가 들어왔어요.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는 수급이 5천만 주씩이나 들어왔습니다. 5천만 주. 주식수가 1억 9천 9백만 주, 2억 주짜리인데 5천만 주, 25%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적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수익 범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루닉 같은 종목도 분명히 주력으로 편입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채널 돌리시면 막 현혹시키잖아요. 하이닉스 팔아서 루닉 살 거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한 종목군들을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이 1조 갓 넘어 쓰는 그런 수준에서부터 15,000원에서부터 15,800원이면 1조 넘기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수익을 내야만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이런 수익 범위까지도 수익금은 크지가 않죠. 사실은 자산 대비해서 큰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비중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뭐 하이닉스의 수익, 그 수익에 연동되어 있는 나머지 IT 쪽의 수익, 또 2차 전지의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일주일간의 수익, 그리고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에서 좀 조정폭이 심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까지도 기준을 잡아야죠. 또 압축을 해야 된다면 압축하면 됩니다. 지금 기준은 우리는 LG화학 쪽으로 압축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글쎄요. 포스코 DX의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오늘 새벽 미국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 굉장히 탄탄하죠. 아시아, 일본도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미국의 선물도 대부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 28일에 이러한 수익 범위, 이수페타시스의 확정 수익 범위까지, 또 알루코의 이러한 27%의 폭등 수익까지 내일도 가져가셔야 돼요. 내일도 우영 같은 종목, 알루코 같은 종목, 고용 알루코 늘 잡으실 분들 지금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알루코 5% 27% 매직 계산기에서의 흐름,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의 이 흐름, 장중에 노란톡에 지속적으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죠. 종목 검색기에서는 종목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종목에서 대부분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요. 다시 보실까요? 카페24의 상한가, 조선내야의 폭등랠리 이런 흐름들. 저런 종목군에서. 결론적으로 고영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 상승률 범위도 오전장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면 완벽하게 수익 기준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복잡할 거 없어요. 처음에 요자락에서 편입의 신호가 나와 있었고 15,200원입니다. 그리고 16,940원까지의 변동. 중간에 이제 뭐 탈퇴 재짐이 있는데 요자락에 들어가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손절 범위 정해놓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기준이잖아요. 결론은 철저하게 검증된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15,200원에서부터 16,900원까지 그 수익 범위를 노란톡에서도 또 13시에 화수목 장중 방송에서도 전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장중 방송에서도 얼마요? 16,400원의 기준. 나 내일도요 이런 종목 잡고 싶어요. 고영 그리고 알루코 그리고 당연히 주력 종목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준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10번째 노란톡방 무료로 들어오시고 종목 검색기 선착순 30명 무료로 받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장에 알루코 같은 종목들, 루닉 같은 종목들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내일장 종목부터 전략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도 지금 현재 선착순 딱 30분께만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검색기 받으실 분들도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검색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딱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이 화면을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34개를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검색기도 무료로 나눠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검색기로 포착되는 종목들, 내일장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받는이에게 샵3989 내용에는 윤정두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셔도 같은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주력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채우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5월 포트, 또 6월 포트. 왜요? 자꾸 힘들다 하시니까. 왜 힘들어요? 이런 상승률을 6월에 갖고 갔는데. 그리고 요 종목군들을 다시금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은 범위인데. 그리고 당장 7월 포트를 6월 말에 설정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우 뭐 긍정적으로 인식하시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일 기준에서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옥석 가리기 종목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종목의 차익 실현 범위나 이스페타시스 완벽한 차익 실현의 신호 다 여러분들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6월 2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야간 방송에서 공략주 오픈해 드렸고 그리고 이런 수익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방송에서 또 공략주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수익 확인해 보시면 상한가 종목군들이 뭐 넘쳐난 거죠. 이 상한가 수익 부분들 다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루닉 같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상한가 수익이 나와요. 루닉 20일 날 포착된 가격이 10만 8천 원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20일 날 상한가 갔는데 10만 8천 원이고 지금 오늘 기준에 2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4만 원대 또 15만 원대 23만 원까지도 설정을 해드렸어요. 지금 루닉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만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만 4,300원에 21일 날에 포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한가 이후의 흐름인 거고 20일 날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20일 날 루닉입니다. 10만 8,400원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변동이 너무 커져서 쭉 뻗어 올라왔다 지금 다시 곤두박질 치긴 했는데 일단 루닉 같은 경우 20만 원 찍어주고 그 흐름을 잡아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늘도 이 종목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저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다 보시고 루닉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눈에 확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종목의 기준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주력주의 기준, 내일장 공략주의 뭐뭐 논하세요? SK하이닉스, 또 LG화학, 또 현대차, 그리고 루닉과 이스페타시스를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나도 이런 수익 범위들 다 잡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주력으로 보시고 루니카 이스페타시스 변동성 매매 내일 함께 하셔야 돼요. 이스페타시스는 시간에서 조정이 나온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도 1% 이상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러한 엄청 수익을 내신 거는 전량 차익 실현 세 번을 다 한 거예요. 세 번째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 수익을 가정한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또 들어가시면 안 돼. 여기서는 내일 공략주로 설정을 했지만 기준점이 맞는지 보고 대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내일 당장 이스페타시스 같은 대박 줄 줄 알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노란톡 10번째 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장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부터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딱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34개를 입력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반능이에게 샵 3989 입력하시고 내용에 윤정두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도 내일장에 상한가 가는 종목부터 전략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를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이수페타시스를 오히려 차익 실현 못하신 분도 계세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27,000원대 정리가 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률이 얼마예요? 90%에 달합니다. 그걸 놓치신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죠. 오늘 이수페타시스 차익 실현에 대한 영상 녹화, 동영상 전략을 노란톡에 다 오픈해드렸어요. 오픈해드리고 또 계속 그 위에서 맴돌았죠. 하루 종일. 계속 최근 들어서도 계속 공략 기준 잡아드렸고 내일장도 보긴 볼 겁니다.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돼요. 내일장 뭐 은봉 떨어지는데 개파락 나왔는데 무조건 산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27,000원에 차익 실현했으니까 지금 24,000원대에서 다시 사겠다. 절대 아닙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화면보다 PER, PBR이 더 높아졌어요. 뭐 계속 넘겨드려서 보여드리는 건 교육 내용인 거고 그리고 가격이죠. 뭐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게 지금 27,800원까지 온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6,320만 주짜리라는 거예요. 6,320만 주짜리가 매집이 700만 주 이상 12% 이상 매집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물량이 나오면서 9% 수준으로 매집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손바뀜은 있습니다. 또 9%도 여전히 높은 매집의 기준이에요. 그렇지만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무조건 재편입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거래가 출발되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종목 검색해서 업체피 떠줘요. 그리고 6,320만 주짜리 이제는 시가총액이 15,800원이면 1조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뭐 25,000원이니까. 오늘 기준에서 완벽한 거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25,300원 27일까지도 매수의 기준이죠. 차익 실현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27,000원부터 완벽하게 27,400원에서도 텍스 전략으로도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노란톡에만 계시면 27,000원 정리. 내일 당장 전략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리하는 이유까지 다 써드리고 그리고 시간 없어서 차트를 다 못 보여드리겠지만 차트 보시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 3만원까지도 열어놨어요. 저걸 설정해드릴 때가 굉장히 주가가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보셨잖아요. 11,000원부터 종목 검색이 포착돼서 4월 말 종가가 14,000원이었어요. 14,000원대. 저는요. 화수목 13시와 21시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항상 화수목요일 13시과 21시에 박성재 TV에서 윤정두의 주식투시와 함께하십시오. 저는 윤정두였습니다.